안녕하세요. 구미 언론 매매 전문 부동산 구미 부동산 이야기 이 소장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매물은 구미시 인이동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입니다. 영상에서처럼 인동 메인 상업지역 인근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2013년에 사용 승인을 받은 해당 건물은 2023년 최신축급으로 리뉴얼했습니다. 본 건물 앞 내거리입니다. 새마을금고와 황상시장이 인근에 있고 인동지역에서 유일하게 대학교 통근버스 경유지도 도보로 가능한 거리라 대학생들의 거주 비율도 높은 편입니다. 인동시내는 물론 공단으로의 출퇴근도 용이해 공단 임직원들도 선호하는 오늘의 매물 영상 후반에 상세 정보 있으니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건물 외관 모습입니다. 전면부 대리석으로 시공되어 특별한 관리 없이도 깔끔하게 운영하시기 좋습니다. 구조 좋은 주차장입니다. 주차 가능 대수 10대입니다. 신축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의 깔끔한 내부입니다. 세대 구성은 1층 주차장, 2층 원룸센 미투 1 투룸 1, 3층 원룸셋 미투 1 투룸 1, 4층 원룸셋 3룸 1로 총 14가구 구성입니다. 3룸 내부 살펴보겠습니다. 거실 조명 등과 어우러지는 아트월입니다. 우드톤의 템바보드로 내부 전체 몰딩과 일체감 있게 시공하였네요. 해당 지역 인근의 초, 중, 고등학교 학군이 전부 다 형성되어 있고 주인 세대의 공급이 항상 부족해 빠른 계약이 예상됩니다. 도색 시공 완료된 옥상입니다. 최종 매물 상세 내역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매매 예상 금액 7억 9천만 원입니다. 대지 96평 건평 166평 총 보증금 4억 5,800만 은행 융자 2억 5천만, 이자 공제 후 순월세 334만원, 인수금 8,200만원입니다. 모든 세대 구성을 갖춘 메리트, 시세 대비 1억 이상 저렴한 매매 금액까지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상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